안녕하십니까. PL 창호를 강의하게 된 이종상입니다. 창호 그 순서는 PL 창호 하자 사례 고찰, PL 창호 시공자재 선정, PL 창호 공사 표준 작업 절차, PL 창호 품질 관리 포인트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자 사례 고찰에는 하자 유형을 그 유형별로 간단한 대표적인 거를 써놨고요. 그다음에 시공자재 선정에는 창호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표준 작업 절차는 시공하면서 진행되는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품질 관리 포인트는 이제 하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사례 고찰에서 이제 파손, 스크래치, 창작 탈락, 개폐 불량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기준으로 만들어진 이 교재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공사를 하는 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반 주택이나 상가나 이런 부분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마 설명이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질문을 하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요청이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에 쓰이는 창호의 종류로 보면 목재 창호, 알루미늄 창호, 플라스틱 창호 간단하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 주택의 내부에 목재 창호를 많이 썼었고요. 근데 목재 창호는 유리를 3mm, 5mm 유리를 끼워가지고 목재 그 쫄대라는 그 목재에다가 박아놓고 했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소음도 많이 생겼었고요. 그다음에 바람이나 밀폐 효과는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재 창호보다는 조금 더 밀폐력이 좋은 알미늄 창호를 설치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알미늄 창호의 처음 나온 알미늄 창호는 바가 얇고 유리도 5mm 이상을 끼울 수 없는 제품을 만들어서 접목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유리가 5mm 이상 못 끼우다 보니까 대형 창은 만들 수가 없었고 고동색으로 지금 사진 왼쪽에 보이는 목재 창호와 알미늄 창호에 조인을 해서 아파트나 주택에 많이 사용했던 대표적인 조인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알미늄 창으로 외부 발코니에도 많이 설치를 했었는데 창문이 아무래도 얇고 유리를 두꺼운 걸 끼우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조각을 내서 여러 창을 겹쳐서 설치를 해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0년대가 되면서 발코니 샤시의 대중화가 되면서 알미늄 창호가 두꺼워지고 지금 가운데 있는 사진처럼 유리도 약간의 그린색 나는 칼라 유리가 들어왔고 바도 좀 넓어지면서 16mm 유리와 알미늄 창호에 대해서 알미늄 창호에 끼워지면서 창문이 좀 커지고 대형화되는 현상이 지속됐었습니다. 90년도 중반부터는 발코니 창호에 플라스틱으로 설치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플라스틱 창호가 약하다고 다들 얘기를 해서 전에는 사용을 안 했었지만 이 플라스틱 창호 안에 보강재가 들어가고 강도를 높여지면서 플라스틱 창호로 발코니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를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밀폐력이나 숨밀력이 좋아서 인테리어 하는 분들이 발코니 창호 세우고 나서 그 안에 똑같은 창을 하나 덧대면서 인테리어 확장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플라스틱 창호로 발코니를 세우고 확장을 하다 보니까 전에 없던, 적던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이 생겼는데요. 하나는 누수고 하나는 결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겼었습니다. 첫째, 누수에 대한 거는 발코니 창호를 설치를 해서 외부 마감을 다 하고 안에는 단열재를 놓고 석고보드 놓고 도배까지 다 마감을 지어놨는데 외부 창틀 주위에 쏘여진 실리콘 부분이 개발이 좀덜된 상태로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레탄 계열 실리콘으로 쏘다 보니까
햇빛을 계속 받고 있으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되면 이 표피가 갈라지고 부식이 되면서 그 물이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전에는 준공이 끝나고 발코니에서 창호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페인트까지 다 된 상태에서 페인트 위에다가 실리콘을 쏘는 그 작업이 진행이 되면서 페인트가 들고 일어나면서 같이 실리콘이 들고 일어나서 물이 들어와서 마루가 썩고 곰팡이가 생기고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론인데 그 창틀이 따뜻 이제 창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니까 주위의 벽들이 같이 그 벽에서 단열이 안 되니까는 차가운 바람 차가운 성질 때문에 결로가 생기기 시작했지만 그 일반 인테리어 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꼼꼼하게 단열 작업을 하지 않아서 거기에 물이 맺히고 그쪽에서 물이 흐르는데 그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외부 창호에서 물이 들어오는 건지 결로가 생겨서 내려와서 그 곰팡이가 쓰는 건지 확인이 잘 되지 않아서 일단 창호 발코니 창호에 그 누수가 있는지 먼저 확인이 다 끝난 다음에 내부 쪽에 있는 단열재를 확인하다 보니 그 입주자분들이나 뭐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 원인 발견이 너무 늦어서 피해를 많이 입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초반부터는 인테리어 업자들이 하던 확장을 아파트 본공사 시에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열이나 뭐 이런 작업들이 되게 꼼꼼해졌고 그 전에 했던 작업보다는 밀실하게 작업이 됐고 지금도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좀 더 따뜻하고 뭐 안전하게 좀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발코니 샷창호의 그 외부 실리콘이 개발이 또 돼서 지금 현재는 외부 전용 실리콘을 쐈을 때 그것 때문에 물이 새는 그런 문제점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이 흐르면 결로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게 되었고 민원도 그렇고 건설사도 그렇고 전부 다 결로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그 결로를 잡기 위해서 단열이나 뭐 작업을 하고 나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방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호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손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입주하기 전에 다 발생이 됐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파트 공사를 하거나 뭐 주택 공사를 하거나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창작이 깨지거나 창작이 문제가 생기면 그냥 교체를 하면은 가능하지만 창틀을 설치하고 단열재를 설치하고 뭐 석고보드를 하고 다 마감이 그 후속 공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창틀을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처음에 골조 상태까지 다 뜯어내야지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창틀의 스크래치나 그 훼손에 대해서는 지금은 더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요. 전에 그 초창기에 창호 설치하는 것보다 굉장히 그 강도나 뭐 풍압이나 이런 구조 계산서에 맞춰서 시공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창틀을 살짝 건드려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창틀 파손이나 창틀 훼손에 대한 거는 계속적으로 그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하자가 생깁니다. 이 사진은 창작이 깨진 사진이고요. 이건 창틀이 깨진 사진인데 이 두 사진은 공통점이 뭐냐면 좀 약간 추울 때 창틀이나 창작을 세워놓고 넘어지게 되면 이게 겨울에는 이렇게 파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은 이제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뭐 딱딱한 물체로 치거나 아니면 망치로 치거나 뭐 이런 그 간섭이 생겨서 이렇게 깨진 현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땜빵을 하고 랩핑을 하고 있지만 이 흰 부분에 대해서는 랩핑을 할 수가 없어서 페인트를 칠해 놓으면 아무래도 나중에는 티가 나기 때문에 이런 파손이 안 나오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공사 전에 빨리 발견을 하고 공사 후에는 관리를 해서 파손이 안 나오게 하는 게
그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입주 한 집에 제가 뭐를 하러 갔다가 이게 발코니고 여기가 세대 내부고 이게 창틀인데 창틀이 이렇게 깨져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이게 깨졌는지 아닌지 모르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거든요. 발코니에서 물이 이렇게 유입이 되면 창틀 안쪽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안쪽에는 석고보드와 도배와 그 다음에 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갈라진 부분으로 물이 들어와서 썩는데 이 원인을 입주자분들이 잘 모르신다면 그 시공한 사람들은 뭐 팔았으니까 끝나지만 소비자들은 계속 이런 그 불량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전에 이런 파손 뭐 여러 가지 하자를 다 방지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중요한 몇 가지는 입주 전에 발견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창호에서 하자가 많은 경우입니다. 아파트 공사에서 하자를 접수를 하고 집계를 해보면 한 약 50% 가까이가 이 스크래치 훼손으로 찍힌 훼손 뭐 벗겨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하자를 줄인다면 지금 공동주택 하는데 하자 창호 하자는 그래도 최소한 3분의 1은 없어지지 않을까 하고 저도 스크래치나 뭐 이런 찍힘에 대해서는 강조도 하고 그 다음에 관리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디에 긁혀가지고 요 모서리 부분이 까진 거고요. 이 랩핑지가 0.3m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딱한 물체에 긁히거나 날카로운데 하면 무조건 그 훼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 부분은 어디 날카로운 부분에 이렇게 탁 찍힌 부분이고요. 이거는 공장에서 이 용접을 하다 보면 여기에 슬러지 그 찌꺼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제거하다가 사람이 그 끌로 이렇게 밀었다고 저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장에서 발생하는 하자가 생긴 겁니다. 요 부분은 그 좀 더 크게 보시면은 잘 보이시고 이게 패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얀 부분들이 삭삭삭삭 그 긁혀서 패여 있는 건데 이런 하자는 왜 나오냐면 플라스틱 창틀을 설치해 놓고 그 위에 전선이나 타카 호스들을 끌고 다니면 열이 발생이 되면서 이 랩핑지가 녹고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녹아서 이렇게 흠집이 생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심하게 파이면 표시 안 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플라스틱 보양제로 이 랩핑 부분을 씌워서 시공을 하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됐을 때는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사진은 살짝 찍혀 있는 사진인데 이거는 이동을 하면서 아니면 공장에서 제작하면서도 많이 발생되는 하자고요. 이 하자 내용을 처리하는 거는 터치펜이라 그래서 페인트를 마카처럼 집어넣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크레용처럼 휠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레용처럼 마루나 뭐 이런 메꿈을 하면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거보다 심하면 이제 그 수작업으로 랩핑을 씌워서 마무리를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해서 그런 하자가 없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창문은 하자 그 원인은 몇 개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자가 원인은 몇 개 없지만 발생되는 그 형태를 보면 똑같은 앞 공정에 문제가 생김으로 해서 생기는 후 하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창문, 플라스틱 창문의 기밀과 뭐 모든 거에 제일 중요한 게 그 단열이지 않습니까? 창문 닫았을 때 기밀성하고 뭐 물도 안 새야 되고 모든 기준이 되는 거는 창틀 하부 수평과 창틀 수직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사진들을 보면 창문이 달랑달랑하고 빠질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창틀 하부가 쳐졌거나 창틀 상부가 시공을 하면서 올라갔을 때 창문이 레일에 물려가지고 털이 가려져야 되는데 그게 아닌 상태로 지금 빠져있는 상태고요. 이게 조금만 더 심하면 창문을 열거나 닫을 때 탈락을 해서 사람이 다치는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틀 시공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수직 수평이고 이 얘기는 아마도 제가 얘기를 하면서 몇 번은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창짝이 창틀에 걸리는 게이 털이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가서 걸려 있어야지만 방풍 효과를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자기 내 집에 춥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개폐불량이라고는 돼 있지만 이 오염된 부분들은 관리가 안 돼서 발생되는 현장입니다. 물론 주택에서는 창틀을 설치하고 뭐 바로 사춤을 하고 한 2-3일 내에 창짝이 끼어져 가지고 아무래도 좀 덜할 수는 있지만 이 왼쪽 부분에 같은 경우는 창짝이 껴있던 안 껴있던 이런 오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틀을 시공을 하고 마감을 하고 나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세멘이나 아니면 페인트나 뭐 이런 이물질들이 안 묻도록 신경을 써야 되고요. 가운데 사진은 이 분합창, 아파트에 말하는 안방에서 나가는 그런 세대에서 나가는 분합창인데 이 보양이 없는 상태에서 기포타설을 하고 방통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넘치고 또 지저분해져 가지고 이런 오염이 발생을 했는데 창틀이 설치되고 한 1년 가까이 이대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면 아까 말한 랩핑지가 훼손이 되고 이 흰색 부분에 스크래치가 납니다. 근데 흰색 부분에 스크래치가 나면 이게 까맣게 되는데 그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다 긁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플라스틱에 살짝 광택 입어진 게 벗겨지면서 거기가 계속 지저분해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창짝이나 뭐 이렇게 홈 있는 부분을 그 바닥이 깨끗하지 않은데 세워놨을 때낀 상태로 이 상태로 그냥 창짝이 시공된 거고요. 이 문을 닫았을 때는 이 돌하고 창짝 둘 중에 하나가 깨지게 돼 있습니다. 쑥 들어가면서. 그러면 창짝이 깨지면 이게 하자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돌이 깨져서 없어진다면 내려가서 로라에 물리면서 로라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뭐 기스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품은 항상 깨끗하게 시공을 해야 됩니다. 시공 자재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시공 자재는 창호는 플라스틱 창호 하나라고는 하지만 회사마다 제품의 특성이나 뭐 가격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선정하실 때는 가격과 내가 필요한 자재를 잘 찾으셔야 되고요. 지금 시공 자재 선정이라는 거는 이중창, 단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되는 그 자재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자재에 따라 필요한 거는 내가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무엇에 쓸 것인가에 맞춰서 자재를 찾아서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창호 유형은 이중창, 단창, 분합창, 터닝도어, 대피창 이렇게 다섯 가지만 해놨는데 이 창들이 다 아파트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창이고요. 이창 말고 시스템 창, 뭐그 틸트 창, 뭐 PST 창, 뭐 여러 가지 창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제일 가장 많이 쓰는 창들만 이렇게 다섯 가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공 자재에 대해서 제가 왜이 단면을 해놨냐면 창호 겉면은 눈으로 다 식별이 가능하지만 창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이거를 표현을 한다고 찍긴 했는데 또이 보강재나 뭐 이런 게 가려져가지고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창틀 반은 이렇게 속들이 다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이 비어 있는 사이사이에 공기층이 들어가서 단열 효과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 자외는 가려져 있지만 이런 그 쇠가 들어가서 이게 보강재라 그러는 철물을 도금을 해서 이렇게 다 빨간색도 그렇고 파란색도 그렇고 다 적정하게 뭐 0.7T, 1T, 2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접어서 집어넣어서 강도를 높이는 보강재가 요 색깔이고요. 그다음에 요 자아는 왜 이렇게 해놨냐면 제품 회사들마다 뭐 LG나 KCC나 뭐 하나나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지만 회사마다 제품을 볼때 바폭을 기준으로 많이 봅니다. 바폭이 지금 200 이게 자로는 조금 떠서 그런데 이게 250mm짜리 바인데 창틀이 설치를 할때 250mm 바가 설치가 되면 뭐 단열재가 몇 T가 들어가고 해서
이제 창틀이 얼만큼 걸리고 창틀이 얼만큼 노출이 돼서 고정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까지 처음에 시공 자재나 창호를 선택을 할때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과 왼쪽은 이제 창문이 이중창과 단창으로 구분이 되는 거고요. 이 이중창은 확장형 이중창을 찍어 놓은 것이고 확장하는 세대에 쓰는 자재의 대표적인 게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뭐 250mm 바를 갖고 있는 자재입니다. 요 자재는 120mm인데 옛날에 플라스틱 창호 처음 발코니 하면서부터 발전을 했기 때문에 회사마다 요 제품이 120mm, 135mm, 140mm 뭐 이런 식으로 다 자재가 다각 회사마다 좀 틀리고 써야 되는 위치마다 좀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단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놓은 거고요. 요 창문 사이사이 요 검은 게 보이는 게 창작에 있는 그 모헤어털입니다. 입주자분들도 보시면 집에 가서 창문 플라스틱 창을 여시면 그 모헤어가 다 달려 있을 거고요. 그 모헤어가 단열이나 기밀에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합니다. 그 발코니 확장형 이중창이라고 하는 거는 확장된 세대에 그 외부와 면한 부분에 설치를 하는 그 창이고요. 일반적으로 거실, 침실, 뭐 주방 뭐 이런 데 설치를 합니다. 침실 1번은 왜안 하냐면 요즘에 그 세탁기나 아니면 뭐 대피 공간이나 여러 가지 공간을 만들어서 쓰는데 그런 공간과 활용도상 때문에 그 발코니를 몇 군데 만들어서 거기에는 확장을 안 하고 그 세대 내부만 이중창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거실 확장된 이중창을 기준으로 한번 찍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거실이 한3,600 정도 되면 이제 세짝 뭐 2,700, 2,600 가면 이제 언바란스 2점 뭐 이런 식으로 창그 개폐를 나눠서 하는 거고요. 이 이중창은 단열성과 방음성이 뛰어나고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건 조금 다르지만 창문을 닫았을 때 소음까지 차단이 되는 우수한 성질을 갖고 있는 창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단창은 발코니 창호의 그 선두주자죠. 옛날 그 발코니에 설치했던 이런 부분에 설치하는 단창이고요. 이중창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방풍 효과나 단열 효과는 굉장히 좋은 창입니다. 그 다음에 분합창은 이제 세대 내부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분합창이라는 게그 방바닥에 지금 요 안방에 설치되고 실은 여기 주방 나가는 문이 지금은 터닝 도어를 많이 쓰지만 옛날엔 여기 슬라이딩으로 돼서 안방 주방에 이런 슬라이딩 창으로 돼 있는 부분이 아직도 많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분합창은 이렇게 방바닥에 그 틀을 묻어서 그 문턱을 없애면서 실내에서 쓰는 창으로 만들어진 창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창이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는 이중창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 전에 나와서 이제 공틀이나 이렇게 랩핑을 해서 이렇게 이쁘게 하려고 공틀 창도 많이 나와 있고요. 요 창들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합창은 실내 내부 창이고 방바닥에 실이 묻혀서 턱을 없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터닝 도어는 이렇게 여닫이 창인데 전에는 슬라이딩밖에 없었는데 이 가구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냉장고장도 넣어야 되고 뭐 김치냉장고장도 넣어야 되고 싱크대도 넣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좁은 면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터닝 도어가 설치가 되기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약간 폐단이 생긴 게이 가전제품들이 굉장히 대형화되면서 이 터닝도어로 가전제품이 들어가지 않아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제품을 큰걸 샀다가 조그만 거로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터닝도어에 대해서 확인하고 할 때는 이 실내에 쓰는 가전제품이나 출입하는 그 위치나 뭐 넓이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피창은 대피 공간에 설치되는 창이고요.
그래서 이건 소방법에 따라서 규정된 오픈 사이즈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지금 밖으로 열고 안으로 열고 여러 가지 창이 있지만, 밖으로 열었을 때 창문이 떨어져 가지고 밑에 있는 자동차들이 파손이 되고 사람이 다치는 일도 생겼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대부분 안쪽으로 열어서 외부로 날리지 않도록 하는 그 창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창호의 구성은 간단하게 말해서 창틀, 창짝, 손잡이, 방충망 이렇게만 구분이 됩니다. 그 사이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다 부자재로 숨겨진 거고요. 이 보이는 부분은 이게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틀 창작의 제작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원자재라고 지금 표시는 돼 있지만, 실상 공장에서 압출을 해서 나오는 것이 원자재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공 전까지 온 거를 저희 쪽에서는 일반 공장에서 원자재라고 표현을 하지만, 압출 공장에서 래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포장지로 씌워서 이런 그각 사별로 팔레트가 다좀 다르긴 하지만 팔레트에 실려서 포장이 돼서 가공 공장에 도착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장들에서 이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제품을 어떤 길이로 어떤 색상의 래핑지를 입혀서 달라고 주문을 하면 원자재 공장에서 그거에 맞게 맞추어서 이런 식으로 팔레트에 담아서 공장에 이렇게 도착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자재를 하나 땡겨서 이제 절단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 가공장 앞에 요 절단기 앞쪽까지 끌어 땡겨서 이 45도 절단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자동이라 발로 밟거나 그러면 톱날이 여기서 삐져나오면서 45도 절단을 하는 기계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양 그 원래대로 하면 이 여기에 보안 조, 보, 그 보호 조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상태고요. 처음에 공사를 할때 이걸 들었다 놨다 하는 게 귀찮으니까 다 없앴는데, 요즘 조금 그 시설이 좋은 공장을 가면 놓고 얘가 그 절단을 할때 내려와서 덮이게끔 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도 또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별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창틀이 뭐 더블 폭이 1000이다 그러면 1005 정도를 자르는 그 절단 과정입니다. 그러면 요 절단이 끝나고 나면 플라스틱이 아무래도 낭창거리니까 이 보강재를 삽입을 하는데, 이제 보강재 끼는 위치가 뭐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힘 받는 위치에 보강재를 끼우는 작업을 지금은 현재는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재를 끼우고 나면, 그전에는 이 보강재를 이 위에서 피스로 고정을 했는데, 요즘 요런 피스 체결기가 나와서 피스를 기계로 박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딱 놓고 누르면 여기서 한번 박고, 이중창일 경우는 보강재가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움직여서 한번 더 박고 해서 두 군데 박고 나서 떨어지면 꺼내서 옆으로 이동하고 하는 이 피스 체결기입니다. 이 공정은 물 흘린 구멍을 개공을 하는 건데, 이 포터블이라는 그 유압 장치로 해서 물구멍을 이렇게 찝어내면서 뚫는 건데, 겨울에는 이창 온도가 차지면 이 플라스틱이 깨지기 때문에 조금 이 작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좀 따뜻하게 만들어 가지고 파손이 없도록 공장에서 뭐좀 따뜻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물구멍을 뚫을 때는 창짝의 개폐 방향이 있습니다. 좌우 개폐 방향이 있는데, 창문을 닫았을 때 물구멍이 보이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닫으면 창문 하부에는 구멍이나 뭐 이런 파손분이 없어야 되고, 그 옆에 나머지 레일에 물구멍을 뚫어서 지그재그로 물이 나가거나 뭐 공기가 나게끔 그렇게 뚫는 겁니다. 그래서 개폐 방향을 먼저 알고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고 나면 이제 풍지판이라 그래서
창호 그 기밀의 중요한 아까 그 모해화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풍지판도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합니다. 주택에서 이 풍지판이 없으면 바람이 그 창문하고 창문 사이로 많이 들어오고요. 벌레도 들어오고 지금은 그 어디를 가도 이 풍지판이 다 달려 있으나 한 1, 20년 전에 주택을 가보면 영세 업자들이 공장에서 제작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이 안 껴져 있어서 밖이 훤하게 보이는데 소비자들은 모르고 쓰시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 풍지판이 있어야지만 바람이 창문하고 창문 사이에 안 들어오게 하는 역할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풍지판까지 조립이 되고 나면 이제 용접을 하는 건데 이 용접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이제 저도 처음에 공장을 갔을 때는 좀 멋있었는데 이 기계가 네 군데 모서리에 딱 붙어서 창틀을 그네 쪽을 딱 올려놓고 하면은 자동으로 자기가 창틀을 잡고 벌려서 이런 여기 이게 지금 열판인데 창틀이 벌어지고 열판이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창틀이 오그라지면서 녹입니다. 플라스틱은 그 열로 녹이는 제품이기 때문에 녹인 다음에 빠지고 다시 붙여서 식히면 이 플라스틱이 붙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네 군데를 한 번에 붙이고 열을 한 다음에 기계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 삼각형 면에 아무래도 플라스틱을 눌러서 열에 의해서 눌러서 찌꺼기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 찌꺼기를 이 기계로 긁어내고 그 떨어뜨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작업으로 이렇게 넘어가게끔 흘러가게끔 그 공장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레일 안쪽이나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 작업자들이 손끌로 좀 미진한 부분을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엔 이제 창틀 스토파를 설치하는데 이 창틀 스토파는 손잡이나 뭐 잠금 장치를 달았을 때이 창짝과 창틀이 충격을 하지 않도록 방지를 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손잡이에 손이 꼈을 때 창문이 겹쳐지지 않도록 좀 떨어져 갖고 손이 안 끼게끔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전에는 손잡이를 달고 이렇게 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은 그 사례가 없어서 조금 작은 스토퍼를 설치를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커진 이유는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손이 끼지 않을 정도까지 이 스토퍼를 크기를 달아서 하기 때문에 그 스토퍼가 지금은 많이 큰 스토퍼를 달고 있습니다. 스토퍼까지 달고 나면 플라스틱 보양지를 이 랩핑면에 씌우는데 그 지금 보이진 않지만 랩핑 그 플라스틱으로 디귿자로 씌운 다음에 비닐로 다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장까지 하고 나면 공장에서 제작 완료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포장이 끝나서 이렇게 차에 실어서 현장으로 출하되면 공장 할 일은 끝났다고 표현하고 이렇게 실을 때 문제가 뭐냐면 창이 아무래도 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밑에다가 뭐 보양판을 깔고만 하지만 아무래도 이 코너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흠집이 생겨서 공장에 도착할 때가 많기 때문에 소개할 때는 공장에서 보양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출고를 해야 됩니다. 창작에 대해서 이제 창작 제작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작 제작 과정도 거의 동일은 합니다. 동일을 한데 원자재 이 사진은 정말 그 압출하는 원자재 공장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렇게 해서 길이별로 나오면 옆에 랩핑 기계로 들어갔다가 아까처럼 포장이 돼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창작 제작 과정은 그이 45도 절단기 사용하는 건 똑같고요. 그다음에 보강재는 아까처럼 보강재를 끼우고 그다음에 보강재를 박는 건데 이 기계가 아까 말한 피스 체결기고요. 근데 많지 않거나 아니면 요 작업이 좀 불편할 땐 아직도 손으로 이렇게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요 모헤어터를 끼는 기계입니다. 전에는 손으로 이렇게 밀고 가위로 자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모헤어가 짧거나
너무 길어갖고 용접하는데 문제가 생기기도 했었는데, 이 기계는 이제 모해를 이창 길이에 맞게 쫙 끼고 절단해주는 그런 모해어 삽입 기계입니다. 그다음에 호차 조립이죠. 모해가 끼고 나면 이제 창문에 호차를 이렇게 박은 다음에 피스로 고정을 하는데, 창문 크기에 따라 요 단호차와 쌍호차를 쓰는데, 요즘 현재는 작은 조그만 창 빼놓고는 다양 쌍호차를 씁니다. 이 호차가 왜 중요하다면, 지금 한 10년, 20년 살면서도 이 창문 개폐가 잘 되기 위해서 이 로라를 좋은 제품을 써야 되고, 관리를 그 레일을 관리를 해서 고장이 안 나도록 해야 되는 이 호차 조립을 공장에서는 그냥 피스로만 박지만 현장에서도 아니면 사용하면서도 계속 써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호차도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창짝 스토퍼인데, 이렇게 고무를 창짝 홈에 끼우는 겁니다. 그래서 창 틀과 부딪힐 때 플라스틱끼리 부딪히다 보면 깨질 수도 있어서, 그거에 대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요 스토퍼를 달아서 문을 쾅 닫을 때좀 반발력으로 튀어나가게끔 해서 충격 방지용으로 스토퍼를 조립을 합니다. 그 스토퍼를 조립하고 나면 같은 방법으로 용접을 합니다. 이렇게 네 군데 용접 기계로 열을 가해서 용접을 하고 하는데, 지금 요거는 창이 두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용접기가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용접기라 창 틀은 두 개를 용접을 할 수는 없지만, 창 짝인 경우에는 이렇게 2단으로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두 군데로 한 번에 용접을 하는 용접 기계고요. 요 용접도 똑같이 겉에 면하고 이 끝에 나오는 면은 기계로 찌꺼기를 절단을 한 다음에 다듬기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창짝이 이렇게 과정으로 넘어가서 요 안쪽이나 뭐 이렇게 좀 끌 작업이 덜된 그런 작업들을 먼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 방품 틀이라고는 해놨는데, 이게 회사마다 쓰는 용어가 달라서 창짝과 창짝이 겹쳐지는 위치에 이렇게 암놈, 순놈으로 만들어져 갖고 끼어지는 요 자재인데요. 그래서 이건 플라스틱 창 틀이나 뭐 창틀 보면 요거를 조립을 하게끔 돼 있고요. 조립을 한 다음에 피스로 고정을 하게끔 해서 중간에 있는 그 바람이 안 들어오게끔 하는 그 방품 틀 조립하는 작업입니다. 이 조립이 끝나면, 이 유리 고정대 조립은 이 창틀 내경에 그 내부에 유리가 들어가니까 이 내경에 맞춰서 그 줄대를 잘라서 그 45도를 만든 다음에 유리를 끼고 고정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먼저 끼워가지고 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이 유리 고정대까지 조립이 끝나면 이 포장을 하고 출하를 하는데, 요즘은 공장에서 또 하나 공정이 지금 하나가 더 늘어난 게, 손잡이를 그 공장에서 달아서 나옵니다. 달아서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 손잡이 안쪽에 있는 하드웨어를 달아서 나옵니다. 그림상으로는 이따가 볼수 있을 수 있겠지만, 손잡이의 개공 그 손잡이 위치에 기계로 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를 설치를 한 다음에, 그것까지 조립을 하고 손잡이는 안단 상태에서 현장으로 출하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드웨어 안단 사진은 이따 한번 다시 나오니까는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창짝은 두 짝씩, 일반적으로는 두 짝씩, 아니면 두 짝하고 한 짝, 세 짝짜리는 그렇게 하고, 보통은 암수 한 짝씩 이렇게 묶음 포장을 하고요. 그래서 출하를 이렇게 시키는데, 창짝은 아무래도 그 규격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크기들이 다 달리게 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휨이나 이게 뭐까그 기스 그 자기들끼리 부딪혀 갖고 기스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 출하할 때 신경을 더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장에서 가공하고 하는 이제 부자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 부분은 이제 현장에서 마지막에 입주할 때쯤 돼서 설치하는 핸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문을 탁 닫으면 잠기게끔 이제 잠금 장치가 잠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창기에 이 핸들과 요 그 잠금 뭉치가 나와서 현장에 설치가 됐었을 때는 발코니 쪽에 자동으로 문이 잠기는데 담배빛이라든가 빨래를 넣으신다든가 이렇게 나가셨다가 갇히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발코니 나갔다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자리에는 이런 자동 잠금을 못하게 하는 장치를 꼭 부착을 해야 되고요. 혹시라도 주택이나 뭐 어디를 설계를 하시거나 창문을 이제 컨택을 해서 달거나 하실 때는 꼭 사람이 그냥 나갔을 때 못 들어오는 경우를 생각을 하셔서 그 잠금에 대한 거는 먼저 판단하시고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장치는 이제 일반적으로 계속 많이 쓰여왔던 크리센터와 브라켓이고요. 수동으로 잠금을 하는 그 시건 장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호차는 이렇게 쌍페어 호차라고 많이 하거든요. 쌍호차, 단호차로 써있는데 이 창들도 규격에 맞춰서 그 다음에 창 유리 무게나 창작의 무게나 용도에 맞춰서 쓰는 그 선택을 해서 쓰는 제품인데 요즘 나오는 그 로라들은 그 로라의 한쪽 부분이 다 나사가 달려 있습니다. 그 나사가 뭐냐면 이렇게 돌려 가지고 높낮이를 조정하게끔 대부분 한 90%는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요즘 설치된 창이라면 그 뒷부분에서 드라이버를 꽂아서 돌리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해서 그 높이 한쪽 부분을 조절을 해서 앞부분이나 윗부분의 틈을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로라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풍지판은 좀 형태가 많이 달라져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창문하고 창문 사이에 꼭 있어야 되는 그 바람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펀지로 나온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고무 제품으로 나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창하고 창 사이에 끼어서 그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나 벌레를 막는 거고요. 이렇게 찢어져 있는 이유는 혹시나 물이 들어왔을 때 저 사이로 물이 그냥 흘러서 나가게끔 하기 위한 찢어짐이고요. 그 다음에 결로가 생겼을 때도 물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걸 밀폐를 하게 되면 이제 물이 배수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스토퍼는 이거는 창틀 스토퍼고요. 창이 닫히는 반대면에 설치가 되는 거고 창 뒷면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 스토퍼로 이 창틀에 부딪혀서 깨지는 거를 방지를 하고요. 아까 크리센트를 달았을 때는 이 면에 담은 아무래도 그 쇳덩어리가 이 레일에 부딪히면 그 쇠가 부서지든 창작이 깨지든 레일이 깨지든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역할 방지 그 파손 방지를 위해서 설치가 됐었고 아까 자동 핸들을 손으로 잡고 열었을 때 그 다음 문에 손이 끼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스토퍼도 중요한 그 부자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그 부자재는 창틀 시공에 대해서 시공할 때 쓰는 장치들입니다. 그 창틀을 시공할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위주로 제가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주택에서는 못 쓸 수가 있습니다. 주택에서 고정할 때는 쓸 수가 없어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꽤 많고 또 상황상황 변화가 많기 때문에 꼭 이 자재를 써서 고정을 하진 않지만 아파트 기준으로 일단 시공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정 철물이나 이런 공구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보이는 거는 4T 브라켓이라 그래서 확장형 이중창이 나오면서 처음에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 T 브라켓을 왜 쓰게 됐냐면 그 확장형이 나오다 보니까 단열재가 점점 두꺼워집니다. 처음에는 그 단열재를 80mm도 쓰고 70mm도 쓰고 그래갖고 그 앞쪽에 하중이 점점 적었었는데 현재 일반 아파트에서는 그 단열재 두께만 130mm, 150mm, 심한 거는 180mm 단열재를 씁니다. 창틀을 설치할 때 골조에서 단열재 180mm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석고보드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창문들을 보면 다 앞으로 한 5mm에서 10mm씩
앞으로 돌출을 해서 도배 마감이나 실리콘 마감을 할수 있게끔 빼기 때문에 이 철물이 창틀의 하중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4T로 이렇게 T형 고정 철물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거는 3T 철물입니다. 기역자로 4T보단 힘은 적지만 그 풍압이나 뭐 고정을 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창이고, 이렇게 찢어져 그창그 이렇게 그 피스 고정하는 데가 이렇게 찢어져 있는 이유는 창 골조를 시공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골조면이 항상 균일하지가 않아서 한몇 미리 한몇 미리씩은 이제 조정을 할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라, 이거는 시공하는 사람들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이렇게 철판을 뚫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하부 지지대는 창문이 앞으로 150mm, 200mm가 튀어나오다 보니까 그 창문 유리도 무겁고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요 지지대로 창틀 하부에 이제 받쳐서, 옛날에 그 나무로 상 되듯이 받쳐놓고 그 처짐을 방지하는 하부 지지대입니다. 이 평철은 분합창이나 내부창에만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방바닥, 방에 방통, 그 세면을 칠때그 내장 허리목에서 맞춰서 이제 내장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창틀 높이가 약간씩 달라지는 게 굉장히 심해서 잘 구부러지는 얇은 그 철판으로 창틀 하부를 고정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칼부럭과 외젠커, 스크류, 뭐 가스핀 이렇게 되는데, 이 칼부럭은 창틀 고정을 할때 직접 고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보여줬던 그 철물들을 고정하는데 쓰이는 그 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웨지 앵커랑 스크류 앵커는 아까 4T 브라켓을 쓰기 위해서 현재 쓰고 있는 그 못인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 힘을 많이 받고 강도를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철물로 해서 잡고 있는 거고요. 웨지 앵커는 박은 다음에 이 나사를 돌려서 이 바가 당겨지면서 벌어지면서 고정을 하는 거고요. 이 스크류 앵커는 골조에다가 칼부럭이나 뭐 개공을 한 다음에 그냥 벽에다 박는 그런 앵커입니다. 이 가스핀은 옛날에 그 세멘못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대부분 가고정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시공 자재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그 방충망인데, 뭐 벌레 유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쓰시는 거로 알고 있고요. 혹시나 더뭐 필요하다면 방충망 가늠법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현재는 일단 방충망이 이거다 라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틀 공사하는 그 시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호공사 공사를 하는 부분의 그 공구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가스총을 쓰고 그러니까 망치로 못을 박았는데, 요즘에는 이런 가스총으로 고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누를 때마다 아까 그 처음 보셨던 그 핀이 나가서 고정을 하는 가스총입니다. 레이저 레벨입니다. 이 레이저 레벨기는 실상 그 360도 돌아가는 레벨기고요. 수평수직은 당연하고 360도 돌기 때문에 이 제품은 타일이나 뭐 이런 내장 쪽에서 많이 쓰는 레이저 레벨기입니다. 이 레이저 레벨기가 보통 많이 썼던 레이저 레벨기고요. 사방에 가로와 세로가 나와서 기준을 잡는 거고요. 현재는 이거에 한 5분의 1만한 그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그 레이저 레벨기들이 많이 나와서 휴대하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절로 수평과 수직을 잡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 물을 넣어서 물수평이라 그러죠. 호스에 놓고 이렇게 수평 잡고 어려움을 없앤 그 획기적인 그 수평 수직 그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동 물울림 구멍 개공기는 정말 오래된 기계이고요. 예전에는 공장에서 물구멍도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물이 반대로 물구멍이 반대로 뚫려가지고 바람이 송송 들어오면 그걸 막고 새로 뚫고 뭐 이런 제품을 활용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 이걸 수동으로 만들어서 쓰기도 많이 썼었는데 현재는 이 기계를 잘안 씁니다. 아무래도 수동으로 하다 보면 많이 깨지니까 공장에 있는 그 물구멍 포터블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압 기계를 현장으로 가져가서 쓰면 아무래도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쓰는 개공기를 만든 거고요. 이게 조정용 드라이버인데 별거 아닙니다. 이 왼쪽 거는 그 창짝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드라이버로 로라를 그 나사못을 돌리면 로라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들려야 되는데 이 힘, 그 로라를 돌릴 때 유리랑 창짝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살짝 들어서 돌아가기 편하게 하는 요 왼쪽에 이렇게 빠루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십자 드라이버로 요두 개가 있으면 창짝의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수평대고요. 창틀 설치할 때는 긴 거, 짧은 게다 필요합니다. 좀 작은 창도 있고, 긴 창도 있고, 그래서, 긴 거, 작은 거 많이 쓰는데, 플라스틱 창호를 할 때는, 사람들이, 철제에 쓰는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뭐한 20cm나 뭐 25cm 되는 조그만 간이용 수평대들이 있는데, 그 수평대는 플라스틱 창호에 갖다 대면, 플라스틱이 아무래도 휨 증상들이 많기 때문에 수평을 정확히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할 때도 긴 거나 레이저를 봐야 되고, 시공할 때도 이렇게 길거나 레이저를 띄워놓고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하는 수평대, 그 수평과 수직과 뭐 이런 거를 볼수 있는 그 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전 임팩트 드릴이고요. 옛날에는 전기 드릴을 많이 썼지만 현재는 임팩트 드릴들이 좋은 게 굉장히 많아서 힘 좋은 드릴로 철판을 뚫고 박아야 되기 때문에 드릴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머 드릴입니다. 충전 드릴은 창호나 나사를 박을 때 쓰는 거고 이거는 간단한 벽, 그러니까 큰그 개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하지만 창호 공사에서 많이 쓰는 게 8파이, 10파이, 한 많아봐야 12파이 정도 쓰니까 이런 기계로 벽을 뚫는 데 쓰는 기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표준 작업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표준 작업 절차는 창호 도면 이해하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호 도면이 왜 필요하냐면 어디에 설치되는지 알아야 되고요. 선행 공정, 그 다음에 창틀을 인양을 하고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창틀을 마감을 하고, 창짝을 끼우고, 마무리를 짓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호 도면 이해하고, 선행 공정 확인하고, 창틀 설치하고, 사춘 코킹하고, 창짝 끼우고, 유리 끼우고, 그 다음에 손잡이 달고, 방충망 설치하면, 일반 아파트에서, 아파트든, 주택이든, 창호 1차 작업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호 도면은 이중창에 들어가는 부분과 단창에 들어가는 부분과 뭐 분합창에 들어가는 그거는 물론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이렇게 들어가지만 주택은 자기가 편한 상태에 따라 창 위치를 정해놓고 그 부분을 설명을 해서 실측을 하고 그거에 맞는 창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혹시나 내가 직접 만들고 내가 직접 사이즈를 줘서 만든다 그러면 괜찮지만 혹시 나는 여기다 여기다 창을 만들어 달라고 설명을 하고 업자한테 맡겼지만 그 업자가 잘못 알아들으면 다른 제품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면이든 그림을 그려서 이 위치엔 어떤 거, 이 위치엔 어떤 거 이렇게 표기를 해서 서로 상의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창호가 어디에 끼는지 알아야 되는 그 도면 이해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호 철물이 설치되어 있는 도면입니다. 아파트 공사를 많이 할 때는 구조검토서를 받아서 구조검토서 상에 이 풍압이나 뭐 위치나 창짝의 뭐 보강재까지 다 계산을 해서
이 철물의 몇 간격으로 받게끔 해서 그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계산에 따라서 시공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맞춘 간격과 같은 제품으로 설치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제출하는 거는 아파트의 그 건설사나 아니면 감리나 뭐 이런데 나는 창틀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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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고정하는 그 브라켓을 설치를 하겠다. 요 간격으로 하겠다. 이런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이 도면을 가지고 시공자든 관리자든 확인하면서 잘 됐는지 잘 못됐는지 확인하는 그런 브라켓 도면입니다. 선행 공정은 개구부를 실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이즈, 그러니까 창틀 사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창틀이 들어갈 부분에 실측을 하는 거고요. 창호 규격을 보통 20에서 40mm를 적게 해서 사층 그 공간을 확보를 하는 건데 그 폼 사춤이 있고 몰탈 사춤이 있습니다. 몰탈 사춤은 세멘을 넣어서 그 강도를 높이는 거고요. 폼 사춤은 그 틈을 단열재로 그 폼이라는 그 단열재로 그 틈을 메꾸는 작업인데 폼이 그 보편적이지 않을 때는 아시다시피 공사를 리모델링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속에서 세멘포대도 나오고 신문지를 말아서 실리콘을 쏠 수 있게끔 그 틈을 메꾸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품마다 들어갈 수 있는 그 규격을 설치를 하는 거고요. 면 또한 그 창틀을 설치하고 나서 이제 실리콘까지 다 창호 공사해서 마무리를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면이 똑바른가 아니면 골조의 수직도가 좋은가 아니면 뭐 개구부가 네모나게 제대로 나왔는가 뭐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창호 규격을 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선행 공정도 많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주택 같은 데 이제 시공을 하게 되면 개구부는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아파트는 외부가 다 페인트 마감이고 실리콘 마감으로 그냥 끝나지만 주택에는 내부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으나 조적이 외부에 마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돌로 마감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개구부에 실측을 해서 창을 갖다 꽂다 보면 조적을 이제 밖에 빨간 벽돌이나 뭐 모양을 내서 이렇게 쌓다 보면 창틀하고 그 벽돌하고 들어가지 않거나 너무 틈이 벌어져 갖고 마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돌을 그 옆 라인에서 쭉 따라오는데 창틀을 가리거나 아니면 그게 떠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내리시는 분이나 설계 쪽에 관여를 하시는 분이라면 마감이 뭔지를 해서 창틀이 그 마감재에 적합하게 딱 들어가게끔 해야 건물을 짓고 나서 이쁘기 때문에 그 선행 공정 확인할 때 마감 도면까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탕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을 보는 거고요. 이 골조 수직도는 왜 보냐면 그 아까 T 브라켓이라 그러는 거나 3T 그 기역자 N 브라켓 같은 경우는 이 골조에 딱 붙어서 시공을 하는데 이 골조면이 약간 비틀어지면 그 창틀을 비틀어 버립니다. 그 벽에다 콱 박기 때문에 그러면서 창틀이 뒤틀리면 창문을 닫을 때 충돌음이 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게 이제 막하는 표현으로 뒤집어지고 까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걸림치수가 안 나오게끔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골조면이 어느 정도 똑바른지 확인을 하고 심할 때는 거기를 뭐 면갈이를 하던가 아니면 창호 시공하는 사람들이 뒤에다가 딱지라고 표현하는 그 보강을 한 다음에 창틀을 고정하게끔 하는 거라 일단 골조 수직도도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골조 수직이 되고 사이즈가 결정이 되고 공장에서 가공을 해서 현장에 자재가 나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뭐 처음에 뭐 1층에서 5층 정도야 손으로 당길 수도 있다지만 현재는 다 차에 그 윈치라는 그 도르래를 기계를 달아서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차가 서 있, 그 트럭이 서 있고요. 이 걸쇠로 창틀을 들어서 올리는 거고, 요런 형태는 창호랑 유리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이전에는 손으로 진짜 이거를 당기기도 했고요. 또, 저 위에 그 밧줄로 당길 때는 정말 한 18층, 20층 되면 밧줄 무게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당겼는데, 그 기계가 나오면서부터 좀 이런 편리하긴 한데, 이 기계로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벽에 창틀이 부딪히거나 하는 위험 때문에 밑에 안전장치 구획 정리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걸어서 올리는 거고요. 이 고리에 창틀을 걸고 어느 그 원하는 층까지 올려서 갖다 거기서 안으로 받아서 배치하는 기계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윈치라는 게 차량 윈치도 있지만 위에서 도르래로 이렇게 전기로 해서 도르래식으로 올리는 기계도 있고요. 그래서 그건 한두 종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차량이 진입이 안 되거나 아니면 그것도 힘들 그 도르래 같이 그 전자 깜찍이라는 표현하는데 그게 안될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그 자리에 맞춰서 자재를 올리는 그 인양 작업이고요. 인양 작업을 할때그 약간 그 시간상으로 뭐 문제가 돼서 좀못 올리거나 아니면 뭐 다른 타공종에 간섭이 돼서 못 올릴 때는 반드시 하부에 이렇게 받침목을 해서 창틀에 기스가 나지 않도록 꼭그 조치를 취하고 평탄한 곳에 하고 그다음에 띠를 부착을 해서 이게 넘어짐을 방지를 하게끔 해놔야 되고요. 이 지금 밑에 써 있는 창틀 양중시 로프 체결을 하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기계로 물건을 올리다 보면 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 용접을 뭐 기계로 조립을 해놓은 게 아니라 그 열로 녹여서 그 붙여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출렁거리거나 어디에 갑자기 탁 쓰면 출렁거리면서 깨지거나 아니면 부딪히면 그 용접 부위가 깨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 용접 부위가 깨져서 보이면 차라리 제품을 그 치워놓고 새 제품을 쓰면 되는데 그게 살짝 금이가 있으면 그 눈으로는 그 깨진 거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상태에서 입주하고 만약에 물이 글르샌다 그러면 거기 빼고 나머지를 막 찾기 때문에 그 올릴 때 그런 그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로프 체결을 하라고 지금 그 해놓은 겁니다. 그 창틀이 올라가면 그 아까 도면에 있듯이 이렇게 브라켓들을 종류에 맞춰서 여기는 T 브라켓 놓고 여기는 기역자 브라켓 놓고 어떤 데는 뭐 이제 벽체가 민자로 돼 있을 때는 칼부럭을 뚫어야 되면 칼부럭도 준비를 하고 해서 이렇게 그 위치별로 박을 위치에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직결 피스라 그러죠. 그 철판 피스로 박는 건데 지금 요 위치랑 요 위치에는 보강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스로 보강재를 관통하도록 그 조립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플라스틱에만 박아놓으면 아시다시피 플라스틱이 움직이거나 좀그 유동이 생기면 나사못이 그냥 쑥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이 철물에 박으라는 이 개수는 보강재에 박는 개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 기계로 이제 손으로 박다 보면 이제 드릴의 힘이 좋아져 보니까 딱 어느 정도 돼서 스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더 돌아가 버리면 그 일본 말로 뭐 야만한다 그러고 그래서 박는 그 나사의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손기술이 필요한 작업 중에 하나고 드릴도 적당하게 맞춰서 힘 조절을 되는 걸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정 철물을 그 부위별로 조립하는 공정입니다. 이 고정 철물은 이 이중창, 확장형 이중창이 다르고 단창이 다르고 뭐다 각자 그 위치나 크기별로 요 다는 게 다르기 때문에
주택에서는 그냥 대충 막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준은 갖고 보셔야 됩니다. 하부는 무게를 받칠 수 있는 두꺼운 그 T형 브라켓이나 이거에 상응하는 힘을 받을 수 있는 브라켓을 써야 되고요. 측부랑 상부도 뭐 힘을 받게끔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지만, 이 여건이 안될 때는 고정 상태가 튼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거를 지시도 하셔야 되고 확인도 하셔야 되고, 제가 직접 시공을 하신다면 정확하게 시공을 해야 나중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 철물에 대해서, 고정 방법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중창했고 지금은 단창에 대한 설치 방법을 왜두 가지를 해놨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발코니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발코니에 그 단열을 설치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좀 서울 쪽에 뭐 민영주택이나 뭐 이런 데는 한 대도 있고 안 한 대도 있지만, 발코니에 단열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창틀 설치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발코니에 단열재를 설치 안할 경우는 그 자리가 실리콘을 쏘고 페인트를 하면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창틀을 뚫어서 그 칼부럭이라는 아까 잠깐 보여줬던 칼부럭으로 벽체에다 직접 뚫어가지고 고정을 하는 거고요. 이 칼부럭도 구조 검토서나 그 계산에 의해서 위치가 몇 개 몇 개가 정해집니다. 간격도 정해지고 최초 뭐 이 코너에서 얼만큼 돼서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는 그 칼부럭 시공이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단열재가 붙습니다. 이 단열재가 뭐냐면 CRC보드랑 단열재랑 붙여서 나오는데 조 두께가 한 35m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창틀 내부에 그 브라켓을 달아서 시공을 하고 그걸 덮고 나서 거기에 뭐 페인트 마감을 하든 도배 마감을 하든 이렇게 마감이 되기 때문에 철물을 쓰게끔 해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창틀에 구멍을 뚫는 것보다는 구멍이 없어야 혹시나 나중에 생길 누수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칼부럭 대신 그 철물을 사용해서 시공하는 방법입니다. 분합창입니다. 아까 실내에 그 설치되는 창이고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든 주택 같은 경우든 내장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허리목이라는 그 머글을 하나 때리지 않습니까? 머글 때리고 나면 이 허리목 상부까지 천장이 어디까지 들어가고 가구가 어디까지 들어가고 하부는 어디에 방통이 쳐지고 어디에 코일이 깔리고 어디에 기포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는 허리목에 맞추기 때문에 이 창틀 바닥이 뭐 몇 센치씩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기역자 철물이나 이런 걸 달았을 때는 이 길이 그 바닥에 면이 형성되는데 박지를 못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움직일 수 있게 뭐 너트랑 해서 그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철로 해서 얇은 이게 0.8T, 1T 이런 그 잘 구부러지는 제품을 사용해서 하부의 타정 못으로 고정을 하는 장치고요. 측부나 상부는 균일하게 아까 벽면에 세우듯이 균일하기 때문에 기역자 철물을 쓸 수 있으면 기역자 철물을 쓰고 이렇게 천장이 민자로 이렇게 천장에 맞닿을 경우는 기역자를 쓸 수 없으니까 칼부럭으로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내창 설치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틀 설치 공정입니다. 아까 창틀을 다 인양을 해서 그 위치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철물을 박습니다. 철물을 박고 나면 레이저가 지금 보이진 않지만 여기 레이저가 이렇게 선이 하나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세기로 그 꽂으면서 이 수평, 이 창틀 양쪽의 수평을 일단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시공 방식은 줄자를 사용해서 요 사각을 재면 실상 이 창틀 밴딩이 없어집니다.
밴딩이 없어지기 때문에 옛날 시공하는 분들을 혹시 보셨다면 줄자로 대각선을 재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알미늄 할 때는 대각이 딱 맞으면 창틀이 네모나게 섰다고 일반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근데 플라스틱 창호는 아무래도 용접을 하고 녹이면서 하다 보니까 이 대각이 정확하게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레벨기도 정밀도 있는 레이저 레벨기를 쓰는 거고 옛날에 수평대로만 하다가 현재는 전체가 다 레이저 레벨기 기준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레벨기를 띄워놓고 삼각수계기로 높이 조정을 하면서 수평을 먼저 마칩니다. 마치고 나서 상부에도 삼각수계기를 줘서 가고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항상 창틀의 기준인 수평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쇠기를 하는 이 사람이 기술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틀 그 쇠기 시공이 끝나고 나면 이제 아까 말한 가스총으로 이 그 철물을 가고정하는 겁니다. 창문 설치를 할 때 타정 핀만으로 고정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허나 아파트에서 고정을 할 때는 절대로 가스 핀만으로 고정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고층으로 올라가고 뭐 25층, 30층 막 이런 데 세우기 때문에 구조 검토상 가스 핀으로 시공하는 것은 안 된다고 돼 있고 여기에 칼부록을 시공을 해서 이 철물을 고정을 하게끔 나와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 따라 뭐 물론 시공 방법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가스 핀으로 가고정을 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고정을 하고 나면 수평을 마칩니다. 수평을 마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그 I형 지지대인데 이 지지대가 없을 당시에는 창문이 진짜 하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왜냐면 앞에 수평이 틀어지면은 창문은 전체가 흔들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측부나 상부는 제가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 조금씩 밴딩이 나거나 뭐 수평이 좀 안 맞는다 그래서 창문의 그 성능에 대해서는 크게 좌우되진 않지만 하부의 이 수평은 창문에서 제일 중요하다면 제일 중요한 그런 공정이고요. 이 I형 지지대가 나와서 그 지지대를 설치를 하면서부터는 앞쪽에 그 거실이나 그 방창 좀 큰 창들이 처짐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물론 이거 이렇게 시공을 한다 그래서 창문이 틀어지지 않지는 않지만 많은 도움이 주고 정확도에 많이 기여를 하는 지지대입니다. 아까 총을 이렇게 타정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구멍들의 중에 내가 고정을 해야 되는 그 칼부럭 두께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타공을 하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 구멍이 다섯 개면 왜 다섯 개를 안 먹냐고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여러 개를 뚫어놓는 이유는 뚫다가 혹시나 철근이 걸리면 더 이상 뚫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구멍에 뚫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6파이든 8파이든 10파이든 두 개씩 구멍을 뚫어 놓고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 뚫을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군데 그 크기별로 뚫어 놓은 것이지 다 박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항상 그 아파트 골조면에 박을 때는 칼부록으로 고정을 하는 겁니다. 그 아까 말한 외지 앙카나 뭐 스터디 앙카나 뭐 여러 가지 앙카 플러스 칼부록으로 철부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단창 시공할 때 아까 칼부록 시공하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창에 이렇게 칼부록에 노출 시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12mm로 구멍을 뚫어서 이 뒤에 보강재 이 그 창호 안쪽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어 있는 부분에 보강재랑 그 벽 쪽에 그 아까 칼부록으로 구멍을 뚫어서 고정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홀캡에만 그 끼우기 위한 그 창틀을 구멍을 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강재랑 그 골조면이 들어가게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내창 그 터닝도어 시공을 해놓은 건데, 터닝도어나 분합창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역자 앵글을 아까 달았지 않습니까? 달고 나면 이렇게 총으로 고정을 해서 시공을 하는데, 발코니 창의 경우는 이 구조 검토서든 뭐 기준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거기는 칼부릉을 박는데, 지금 내부 창들은 아무래도 한번 그 외부에 그 창이 있거나 뭐 벽이 있어서 풍압이나 뭐 이런 걸 안 받기 때문에 구조 검토서상에는 사실은 빠져 있고요. 그래서 총으로만 이렇게 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감을 하고 사출을 하고 그러면은 안전하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일단 현재는 실내 창은 이렇게 가스 핀으로만 고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틀 시공이 끝나고 나면 사충과 코킹을 이제 작업을 하는데, 별거 아닌 작업이지만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부 몰탈 사충과 측부 폼 사충입니다. 하부 몰탈 사충은 창틀 하부에 그 유리를 꼈을 때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세면으로 이렇게 그 밀실하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앞에 깨끗하게 코킹을 쓸 수 있도록 깨끗하게 작업을 해서 몰탈 사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방수액을 섞어서 물이 안 들어가게끔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폼 사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통에 들여가지고 뭐 구멍만 남은 다 폼으로 막 다 막아버리는 그런 폼 사춤인데, 창틀 주위에도 폼을 일률적으로 밀실하게 쏜 다음에 코킹을 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발코니 창호, 외부 창호를 쓸 때는 이 폼을 쏘되 이거를 칼로 자르면 안 됩니다. 지금 도배나 내부 작업을 하는 분들은 폼을 쏴놓고 튀어나오는 부분을 칼로 절단을 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외부 창에 만약에 칼로 절단을 해서 쓴다면 절단면이 그 스티로폼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데, 혹시라도 외부 실리콘이 찢어지거나 살짝 그 금이 가서 그 사이로 물이 유입이 된다면 그냥 스펀지처럼 계속 물을 빨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물을 빨고 있다가 다시 열이 가해지면 외부 내부 코킹이 다 쌓아서 이제 얘가 부풀긴 하지만 외부보다는 내부 쪽으로 물이 새가지고 물이 유입이 돼가지고 마루가 썩고 곰팡이가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폼을 쏘고 나서는 다지기 작업이라고 하는데, 나무나 뭐 다른 기구를 사용해서 폼이 어느 정도 부풀고 나서 누른 상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코킹과 외부 코킹입니다. 내부 코킹은 우레탄 코킹, 외부는 실리안트 코킹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내부 코킹은 우레탄 계열 그 코킹으로서 그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1, 2년 햇빛에 노출이 되고 그러면 부식이 되고 뭐 갈라지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쓴다는 코킹이고요. 지금 현재 그 뭐 그것 때문에 그 우레탄 코킹을 쓰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레탄 코킹의 형질을 개선을 해서 외부에 쓰는 경우도 많고요. 일반적으로는 내부에, 아파트에서는 내부에 씁니다. 이 우레탄 코킹의 장점이라면 일단 페인트를 칠하든 뭐 때 같은 거를 먹습니다. 그래서 페인트를 칠할 때 일률적으로 여기도 같이 도포가 되기 때문에 내부에 쓰는 거고요. 외부 거는 페인트를 칠해도 페인트가 여기에 달라붙거나 오염이 되지 않고 들떠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우레탄 코킹을 내부에만 현재는 아파트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데, 요 부분은 뭐냐면 고정 철물을 아까 붙여서 벽 쪽에 고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벽에서 타고 나오는 그 냉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 브라켓 뒤에 단열 패드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도 불안하고 결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한다는 차원에서 이 철물을 다 우레탄 코킹으로 덮어 씌워서 여기에 나오는 물기를 없애기 위한 내부 작업을 한 거고요.
그 창호 설치를 하고 나서 내부 코킹이 될 때까지는 사춘 작업도 못하게 하고 단열 작업도, 아니, 단열 작업을 못하게 막고 있어서 공정, 하는데 성공정이 되고, 이 작업이 덜돼 있을 때는 단열재 작업자들이 단열 작업을 할때100% 효과를 발휘하기 못하기 때문에 서로 공정 간의 간섭도 필요하고 챙기는 공정이고요. 외부 실란트 코킹은 누수를 방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깨끗하고 이쁘게 쏘면 좋죠. 근데 외부 실란트 코킹의 제일 중요한 거는 벽체랑 창호랑 사이에 그 실리콘이 시공이 돼서 물이 안 들어오게 하는 역할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골조면에 도장하기 전에 현재는 시공을 하고 있고요. 골조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에 코킹을 시공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프라이머를 바른다는 게 접착을 좋게 하기 위한 그 하나의 공정이기도 하지만, 이 프라이머를 바르기 위해서 붓이든지 뭘로 털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골조에 묻은 먼지들이 청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실리콘을 쏠때 먼지에 붙어서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프라이머 작업을 하는 거고요. 프라이머 작업을 한 뒤에 뭐 며칠 뒤에 실리콘을 시공을 하는 게 아니라 프라이머 시공하고 마를 때뭐몇 시간 뒤에 바로 작업을 해서 코킹 작업을 하는 거고, 외부 코킹을 할때 테이프를 붙여갖고 이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술자들은 적당량을 쏴서 그 헤라로 문질러 가지고 시공을 깨끗이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부 누수를 막기 위한 코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틀 코킹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 PL 창호 공사에서는 창작을 끼워야 됩니다. 창작을 끼는 방법은 이제 인양하는 방법, 그 차량 윈치로 올리는 방법이 있고 호이스트로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창틀을 올리듯이 차량을 윈치를 쓰게 되면 그 도르래를 묶고 이동하는 시간이 많아서 이 호이스트를 선호하는 사람도 많고요. 대신 호이스트로 올리게 되면 속도가 좀 빠를 수는 있으나 굉장히 힘들겠죠. 이 창작 무게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호이스트를 이용을 할수 있는 이유는 창틀에 비해서 규격이 작기 때문에 이 호이스트의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호이스트에 올리는 거고요. 이 창작을 호이스트로 넣는 부분은 유리를 별도 시공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유리 공장에서 유리를 껴서 오는 경우는 호이스트로 올리지를 않습니다. 조그만 주방창이나 뭐 이런 창 말고 그 거실창이나 이런 롱창들은 안 올리는데, 유리 공장으로 가서 오는 경우가 있고 현장에서 끼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 지금 절차는 현장 내부에서 유리를 끼는 절차 위주로 했기 때문에 창작 올리는 거를 호이스트로 올리는 걸 찍어놨습니다. 창작이 이중창이 많지 않습니까? 창작이 이중창이 많기 때문에 한 틀에 창작이 4개에서 6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창과 요 창하고 사이즈가 똑같아 보이지만, 그러니까 설계 당시나 뭐 구조 때문에 요창 규격이 한 20mm, 2cm, 3cm 차이 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이즈 비슷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갖다 꽂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쪽 문은 짧고 이쪽 문은 크고, 그래서 창작의 역할을 못할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창작을 올릴 때도 정확한 위치에 갖다 놓고, 끼울 때도 정확하게 끼우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까지 하는 게 창작을 끼우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끼우는 순간부터는 보양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창작 끼고 나면 이제 후속 공정에 유리 끼고 뭐 단열 작업하고 내부 내장 작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아까 보양도 주의해야 되고 그 흠집 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보양지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리 끼고 한 아파트 공사의 경우 한 반년에서 1년 정도가 이 상태로 작업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주택의 경우는 창작 끼고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조금 공간은 짧, 그 기간은 짧지만 유리를 끼면서 그 창작 끼고 나면 작업자가 한동안 안 들어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작을 끼울 때 이제 유리 시공을 하는 팀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럼 유리 시공과 창작 시공은 별도의 팀이 되고요. 유리도 유리 공장에서 따로 유리를 가공을 해서 오기 때문에 관리 그러니까 창호에서 관리는 해야 되지만 유리 작업자는 그 별도의 인원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 블록을 놓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이게 없을 때 가끔 가다가 보셨을지는 모르지만 주택 같은 데 할 때 이 고무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종이를 구부려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 밑에 이제 이렇게 흙이나 뭐 세면가루나 막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유리를 껴놓으면 유리가 기스가 나거나 흠집이 발생했다 나중에 그 금이 생겨서 쭉 타고 오면서 깨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이 세팅 블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유리가 창틀 면에 이물질과 떨어지게 하는 역할도 하고 약간의 쿠션 역할을 해서 충격까지 없앨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세팅 블록은 굉장히 중요한 그 제품이고요. 이 측면 블록은 왜 넣어야 되냐면 창장 내경과 유리면과의 사이즈 그 규격을 보면 10mm 정도가 갭이 있습니다. 왜냐면 똑같은 사이즈로 놓으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략 10mm 정도를 그 창작 내경보다 작게 설치를 해서 그러니까 제작을 해서 창작에 끼우는데 그러면 양쪽에 뭐 5mm든 뭐 좀 더 많으면 15mm를 띄었을 경우 7mm든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작을 끼우고 그 아까 그 유리 고정태를 끼우고 나서 유리 실리콘을 쏩니다. 유리 실리콘을 쏘게 되면 유리 실리콘이 양생이 되면서 창틀을 이렇게 좀 당기는 역할을 좀 합니다. 그럴 때 양쪽에 공간이 뭐 한 5mm든 7mm든 있다 보면 이 창짝이 이제 가운데 부분만 딸려 들어오는 그 현상이 생기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창이 짧아지는 겁니다. 그럼 문을 닫았을 때 위 아랫부분은 뭐 가로가 뭐 10cm였다. 근데 가운데는 9.5cm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을 닫았을 때 가운데 부분은 덜 닫힌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창작의 기밀성과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 기준보다 못해지겠죠. 그래서 이 측면 블록을 설치를 해서 유리를 끼고 난 후에 창작이 네모나게 하기 위한 측면 블록을 끼우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무로 생겼고요. 요거는 이제 시스템이나 뭐 이런 데는 뭐 플라스틱으로 쓰지만 일반적으로 고무 좀 조금 딱딱한 고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유리를 끼우고 나면 이제 창작의 수직 확인 아니면 조정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틀 수평이 굉장히 중요해서 창틀 시공을 하고 뭐 조정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창틀이 아무리 잘 시공을 해도 1mm, 2mm의 오차는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아까처럼 유리를 끼우다 보면 유리가 반듯하게 네모가 딱 들어오고 창작을 그 사이사이에 똑같은 상태로 끼지 않으면 문을 닫았을 때 상부나 하부에 전면에 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문을 딱 닫으면 이 윗부분이나 뭐 중간 부분이나 아랫부분에 틈이 생기면 아까 그 로라를 조정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로라를 조정을 해서 이 수직을 맞춘 후에 손잡이를 달고 이 손잡이를 달고 나면 이제 여기 스트라이커를 밟을 건데 일단 손잡이를 달기 전에 그 작업을 안 해놓으면 문이 교차를 안 합니다. 그래서 손잡이 달기 전에 꼭 그 수직 수평 조정을 해야 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든 주택이든 손잡이를 달고 나면 청소가 안 됩니다. 이 창문을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표시는 해놨지만 이중창 중에 첫 번째 창, 세 번째 창입니다. 그럼 두 번째 창은 반대로 가 있겠죠.
근데 이두 번째 창도 어떤 창은 이렇게 손잡이가 창자를 교차하면서 넘어가는 창도 있지만 안 넘어가면 이 내부 창의 뒷면 유리를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가 끝나고 핸들을 달기 시작하기 때문에 박판에 조금 급해지는 경우도 많고 수직 수평 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입주자 점검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핸들 설치하는 그 시점을 정확히 잡아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핸들을 설치하고 나면 이렇게 아까 그 기계 그 창작을 제작할 때 하드웨어를 달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점 잠금 장치고요. 그러면 이 창작 안쪽에 하드웨어가 이렇게 길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 구멍이 핸들을 달기 위한 구멍이고요. 이 핸들을 이렇게 그립형이나 아까 말한 그 핸들형을 달아서 제끼면서 여기에 잠겨져 있는 걸 푸는 그 역할을 하는 그 핸들이고요. 그다음에 이 높이가 안 맞을 경우는 문을 탁 닫았을 때 열리지 않거나 문을 닫을 때 여기에 이 하드웨어랑 부딪히면서 문이 안 닫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2mm만 틀어지거나 3mm만 틀어져도 문이 안 닫히거나 안 잠기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표시를 해서 달아야 되는 거고요. 이게 잠금 장치의 스트라이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아까 수동으로 잠금 장치는 공장에서 달려 나오지만 이렇게 자동으로 하는 거는 현장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핸들하고 잠금 장치까지 딱 끝나고 나면 아파트 공사를 할때 마지막에 하는 작업이 방충망 작업입니다. 방충망까지 끼우고 나면 창호에서 공정상으로 해야 될 일은 이제 하자 보수나 손보기만 남은 거기 때문에 방충망을 설치하고 나면 공사가 1차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충망은 알루미늄으로 된 재질을 쓰는 경우도 있고 스텐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뭐 하이바그라스라고 해서 섬유유리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방충망이 안전방충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전방충망은 정말 튼튼하고 좋긴 한데 너무 고가라 저층에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애 있는 방에 많이 쓰는데 그 안전방충망을 달아놨을 때는 이 창틀에 문이 창그 방범창에 그 방충망이 안 열리도록 방범장치를 하는 게 안전방충망이고요. 또 요새 미세먼지 방충망이 나와서 이망그 메쉬가 기준보다 얇게 만들어진 방충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도 안 들어오게 하는 방충망도 있지만 이 방충망을 끼면서 간과할 부분이 뭐냐면 아까 제가 풍지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방충망을 끼울 때도 그 창짝이랑 겹쳐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사진이 나와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진 모르지만 방충망이든 개폐를 좌우로 하는 슬라이딩 창을 끼우기 위해서 공간이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 방풍지, 문풍지 같은 게 없다면 그 사이로 벌레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이 방충망을 설치했다고 해도 그 사이에 물구멍이 있으면 물구멍으로 들어와서 벌레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슈퍼에서 요새는 뭐좀그 방충망 그 쪼가리를 이렇게 테이프로 붙이게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충망을 달고 나서는 방충망 앞쪽에서 좌우 상하를 보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 공간이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벌레에 대해서 지금 대비를 좀더할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품질 관리 포인트에서 말씀드리는 이 품질 관리 포인트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자 예방이죠. 근데 창호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자의 발생 원인은 몇개안 됩니다. 근데 수리 방법은 굉장히 많은 각양각색의 방법이 많고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제품이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네모나게 만들어서 현장에서 네모나게 시공을 하면 사실상 뭐 작업자가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작업들이 너무 예민하기도 하고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자가 굉장히 많았던 공정 중에 하나고, 아직도 그 하자 유래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 포인트를 포인트라기보다는 하자가 많이 나오는 아니면 위험한 작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호 수직 수평, 창틀 흔들림, 창틀 규격, 창작 밴딩, 창호 보양. 요 다섯 가지만 보면 기본적으로 하자 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창틀은 항상 3mm 내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직이 그 손으로 작업을 하지만 1mm, 2mm 갖고 따지는 공정이기 때문에 한 1mm, 2mm가 틀어지면 창작 하부가 1mm, 창틀 하부가 1mm 벌어지면 그 창작을 닫았을 때 상부가 5mm 이상 벌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mm, 5mm가 만약에 처지거나 배가 부르면 문을 닫았을 때 10mm, 20mm가 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로라 조정을 하고 나면 하부에 물려있는 모해아가 들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들리거나 상부가 내려가서 그 털이 레일에 물려야지만 방풍 효과를 보는데 그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흔들림은 요새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흔들림이고 창틀 창작 규격 오류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실측을 할 때 잘못 실측을 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경우도 있고요. 창작을 제작을 할 때 수식이 잘못돼서 짧거나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작 밴딩하고 창호 보양이고 일단 기본적인 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호 수평인데요. 하부 수평이 안 맞을 경우는 문을 열었을 때 이런 식으로 위, 아래 간격이 틀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벌어진다면 창호 하부가 일직선으로 시공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작업을 하고 손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긴 하지만 요즘에는 요 갭이 10mm 안쪽으로 들어오고 어떤 데는 딱 맞게끔 시공을 할 수 있게끔 기술도 발전했고 사람들이 기술도 올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기계처럼 딱 맞기를 원하기 때문에 혹시나 관리를 하시는 분이라면 문을 달고 나서 창문을 열어서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나중에 나올 민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또 이게 틀어졌다 그러면 하부 수평이 안 맞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걸림치수에 대한 위험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호 수직 수평이 안 맞을 때 이렇게 걸림치수가 안 맞는다는 게 이 털이 레일에 이렇게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람이 일리 들어옵니다. 그리고 창이 덜렁덜렁 거리면서 위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창문 걸친 길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규격에 대해서도 중요하고 수평 수직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호 수직 분량 그 수직 분량이라고는 하지만 요 틈이 이렇게 보이면 이게 창짝이 밴딩이 나서 된 건지 창틀이 시공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단은 창을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빛이 안 도이도록 일직선으로 만들어야 적당한 그 물림으로 바람이 안 들어오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호 시공할 때 이렇게 수평대를 대고 이렇게 레이저를 띄우는 이유가 그 나중에 나오는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이 T 브라켓도 그 수평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고요. 요 고인목이라고 이제 플라스틱으로 지금 제품이 나와서 창호 밑에 사춤하기 전에 처짐이나 들림을 방지 위해서 하는 건데 이 플라스틱 고인목을 해서 창틀 처지지 않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기시공 상태에서 눌러서 수평이나 뭐 확인을 하는 작업입니다. 창틀 흔들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창틀 흔들림은
화면으로 이렇게 그냥 그림상으로는 안 보이지만 창문을 쾅 닫았을 때 이 벽지와 창틀이 벌어졌다 붙었다 그러면서 이 창틀이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 창틀 흔들림의 원인은 이 자동 잠금 장치가 나오면서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동 잠금 장치는 탁 닫으면 아까 그 스트라이크에 걸리지 않습니까? 걸리면 반동에 의해서 창문이 이 무게가 뒤로 가는 거를 이 틀은 잡고 있고 얘는 갈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고정되어 있는 그 마감재랑 창틀하고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요즘에는 그걸 잡기 위해서 뭐 C형 앵커라는 이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굴절 방지 앵커, 뭐 떨림 방지 앵커 뭐 이런 식으로 앵글을 달아서 창틀 흔들림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만으로 해서 완벽하게 이 흔들림이 잡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앞으로 이 벽체보다 창호가 한 150-180mm가 튀어나와 있는데 이 끝에 이 60kg 가까이 되는 이 하중에 있는 문이 로라까지 달아서 탄력을 받고 닫고 열리고 하다 보면 이 틀이 견뎌내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창호 시공을 한 다음에 후속 공정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줘야 이 도배가 떨어지거나 창틀이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틀 흔들림에 대한 거는 처음 시공할 때 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좀 지저분하게 잡아야 되는 그 하자 보수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 원인을 알고 하자가 안 나오게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떨림 방지 앵커 뭐 그 C형 앵커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을 탁 받았을 때 이 벽 쪽으로 가게끔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창틀에 잠금 장치 위치쯤에 달아 놓으면 받았을 때 이 떨림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1차 작업이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후속 작업이 필요한 게 단열재를 붙이지 않습니까? 단열재를 붙이고 나면 창호하고 단열재 사이에 밀실하게 폼을 채워 놓는다면 창틀의 떨림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저분하게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폼 사춤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마감이 돼 있을 때 창틀이 만약에 떤다. 그러면 얘를 고정하려면 여기를 다 뜯어내고 사실은 재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뒤에 창틀에 구멍을 뚫어서 폼을 충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 자리에 그냥 눈 감고 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완벽하게 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앞쪽에 깨끗하게 되질 않기 때문에 이런 후속 작업까지 처음 시공할 때 챙겨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창틀 창작 규격이죠. 지금 창틀이 이 벽에 붙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공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실측이 잘못됐다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공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딱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실측을 할 때 제일 좁은 자리에 실측을 해서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춤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두고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그 아파트 공사다 보니까 한 25개층이면 뭐 한 1000세대 뭐 2000세대 막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뭐 한 10개 재고 20개 재고 그냥 시공을 하다 보면 골조가 잘못되는 경우도 물론 있고 그 다음에 뭐 인방이 바닥에 있는 인방이 좀 잘못돼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가 되면 실상 시공을 하면 안 되는데 작업자들은 이 상태가 됐던 뭐 했던 창호가 들어가면 설치를 끝내고 갑니다. 문제는 단열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콜드 브릿지가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틀을 세우고 나면 사층 공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창틀 제작이 큰 경우와 작은 경우를 해놨는데 큰 경우는 잘못하면 이 콘크리트 면을 깨고 들어가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사춤이 안 되고요. 그러면 그리고 창틀이
이렇게 떨어지면 다행히 이 창작에 끼울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이게 이 굴조가 내려와서 이렇게 처진다면 창을 끼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창을 끼우면서 뭐 위험하게 끼우게도 되고 나중에 혹시나 그 뺄라 그러면 뺄 수 없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일단 규격에 대한 거는 뭐 기준이라 더 이상 뭐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일단 뭐든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틀이 뭐 창작을 닫을 때 뭐 바람이 유입되고 여러 가지가 발생되는 거는 시공하는 그 품질 플러스 규격이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작 경우입니다. 창작이 크면 문을 닫았을 때 이 중간에 창작과 창작이 만나는 부분에 제가 아까 그 MC라고 저는 이제 제품을 부르고 있어서 그 제품이 양쪽에 물리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 정도로 떨어져 있다면 그 가운데 부분에 딱 만나야 될 게 둘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이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를 계속 탑니다. 그럼 어디선가 바람이 계속 술술술 들어오는 거고 문을 꽉 닫았다고 하지만 요 사이사이로도 계속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더블이 그러니까 가로가 클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잘된 사진을 하나 넣어야 되겠다 싶어서 넣긴 했는데 이 창 뒷면하고 이 유리 실리콘 쏘는 면하고 딱 일직선이 되면 딱 맞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딱 맞기가 쉽지는 않은 게 요즘에 자동락을 하다 보면 자동락에 유격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가 한 5mm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자동락을 설치하고 하드웨어 설치하는 유격이 필요해서 그렇긴 한 거고 창작이 크거나 작거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닫았을 때도 여기 있는 가운데 모에어털이 이렇게 보이면은 사실은 크다고 보셔도 되고요. 이게 이 안으로 들어가서 약간의 유격을 막는 장치로 모에어를 달아놓은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딱 맞는 거는 요 실리콘 쏘는 자리랑 딱 일직선이 되는 게 딱 맞는 거고 이게 벌어지거나 막 이럴 때는 이제 창호 사이즈 규격 같은 거를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고 창틀의 그 시공 상태죠. 창틀이 밴딩이 앞으로 배가 나오면 창을 닫았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창틀이 배가 고파갖고 이렇게 뒤로 들어가 있으면 문을 닫아도 이 닫은 상태에서 창문도 움직이겠죠. 그러면 그 창작이 이제 그만큼 역할을 못하니까 짧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게 규격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공 상태에 따라서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겹친 길이 상부 사부 뭐 이런 거는 뭐 규정상 만들어 놓긴 한 거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모에어털이 창틀에 물리면서 안 보일수록 좋은 건데 너무 안 보이게 콱 물다 보면 유격이 없어서 창문이 탈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일랑 말랑 할 정도 되면 완벽하게 물렸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수치상으로는 좀 어렵고요. 제 눈에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작을 끼우고 나서 이렇게 털이 좀 한 반 정도 더 올라가서 가려진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여기 털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 털 끝선이 나와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되면 그래도 규정치에 물렸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틀리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제품이 제조사별로 이 물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창틀이 얼만큼 딱 돼야 됩니다라는 그거를 말씀을 못 드리고 아까 그 8mm, 12mm 해놓은 거는 최소치를 말해놓은 거지 예, 완벽하게 했을 때 이만큼이 물려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뭐 제품에 따라 18mm 물리는 것도 있고 20mm 물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물림치수에 대해서는 일단 창이 덜렁거리거나 모야털이 안 보인다면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작 밴딩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휘어 있는데
이 상태로 창작을 끼워놓고 유리를 그대로 끼우고 나면 얘가 유리가 같이 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건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그냥 반듯하게 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유리도 약간 같이 휘기 때문에 창틀의 문을 닫을 때 이 홈이 그 레일에 딱 끼게끔 이 털 안쪽에 홈이 딱 맞아야 되는데 여기는 딱 맞고 저 중간에는 안 맞고 저 밑에는 다시 와 있으니까 이 텅텅 소리가 나거나 빡빡 소리가 나거나 이 소음이 발생을 하고 문이 잘 안 닫히고 열 때 끼어가지고 안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을 끼기 전에, 창작을 끼고 나서 유리 끼기 전에 이 밴딩이 있으면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보강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까지는 유리 끼기 전에 휘임을 피거나 뭐 반대로 휘거나 그러면 이게 펴집니다. 그래도 안 펴지면 물론 바꿔야 되겠지만 껴서 빈 창작으로 닫고 열 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재를 하다 보면 힘을 이렇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창작이 이렇게 서서 이 창작은 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적을 할 때 똑바로 해야 되고 큰 건 큰 것끼리 작은 건 작은 것끼리 이렇게 놓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야적하지 말고 현장에 들어오면 바로바로 그 제자리에 끼울 수 있게끔 공정관리를 해서 조치를 해야지 이 창작 같은 경우는 좀 미리 들어온 거예요. 창틀 마감하기 전에 놀대 거세게 이렇게 놓은 건데 이러다 보면 하자를 발생하는 원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창작 밴딩 중에 또 하나는 이 홈이 오그라들어서 이렇게 홈이 오그라들어 갖고 개폐가 안 되고 뻑뻑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유리를 낄 때 이렇게 측면 블럭을 끼우는 이유 아까 설명드렸듯이 꼭 끼워야 되고요. 상부에도 이렇게 껴서 이 창이 좀 길 때는 이 상부 창이 이렇게 처집니다. 그러면 틀이 이만하다고 생각하면 상부가 이 가운데 이렇게 쳐져 있으면 이 가운데 부분은 바람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리를 끼우는 공사를 할 때 아니면 유리 처음에 어떻게 끼운다고 뭐 이제 작업 상황을 설명을 하거나 작업 지시를 할 때 위랑 옆이랑 하부랑 유리 블록이 끼어지는지 어떻게 시공이 되는지는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리 블록을 끼었을 때랑 안 끼었을 때랑 생기는 현상이고요. 요 유리와 요 홈이 꼭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요 홈만큼 이렇게 창작이 밴딩이 나면 요 흰 부분, 이 빨간 점선 안에 있는 흰 부분이 덜 다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창작이 두 짝에서 세 짝이 보통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합쳐서 한 6mm 된다. 그러면 두 짝이면 12mm가 짧은 거고요. 가운데 부분이. 세 짝이면 18mm가 문이 짧은 거니까 엄청나게 가운데 부분이 짧아서 그 바람이 그만큼 들어오고 열 손실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작 밴딩 그 잡는 것 중에 유리 시공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요. 유리 성능이 왜 좋아집니까? 밴딩 그 유리를 끼면서 단열 효과를 높이고 하기 위해서 가스도 집어넣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시공이 된다면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창호 보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후속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본드가 묻습니다. 그러면 창호 작업자가 이거를 제거를 하면 살살 이거 상처가 안 나게 하지만 아파트 같은 데나 뭐 청소업체를 시켜버리면 칼이나 끌로 그냥 박박 긁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시트지 0. 몇 미리짜리가 붙어있는데 얘가 배겨 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작업자가 혹시나 실수로 오염을 시키거나 했을 때는 꼭 묻힌 사람이 제거하게끔 교육도 필요하고요. 관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PVC 보양제 없는 걸로 훼손됐다는 건 아까 그 선 땡기면서 이렇게 홈이 다다다다다 파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창호 작업자가 이렇게 했을 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소비자든 건설사든 누구든 창호가 잘못됐으니까 바꿔주세요 이렇기 때문에
뭐 창호 작업자는 자기가 한게 아니라고 뭐 이러고 뭐좀 민원 사례가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보안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틀 설치가 될때 이렇게 지금 보양재가 플라스틱 보양재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여기도 플라스틱 보양재가 이렇게 D자로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요. 혹시나 이게 빠져 있다면 끼워야 되고 그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청소할 때까지 사실은 붙어 있는 게 정상적인 거고요. 주택에서도 이렇게 보양재가 씌워서 오면 띄우지 말고 계속 붙여서 입주 청소 끝날 때까지 플라스틱 보양재가 있다면 그 자리는 그만큼 기스나 뭐 훼손에 대해서 한 번쯤 막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자 이제 품질 관리 포인트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하자라고 했죠. 그 유형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창문을 적정하게 못했을 때는 창문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구조 검토서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태풍 같은 게 왔을 때 창틀이 빠지거나 창작이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창틀 설치를 할 때는 이 고정철물이나 고정 방법이 중요는 합니다. 그리고 보강재에 하는 것도 그거랑 같은 일환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창호에서 나올 수 있는 그 하자를 적어 놨습니다. 고정철물 간격은 뭐 옛날에 시공했던 분들 하는 얘기 있잖습니까? 이쑤시개를 박아놔도 안 빠진다고 표현은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그 이쑤시개를 박아놓은 창이 빠졌는지 정확히 해놓은 게 빠졌는지 그 확인하기 전까지는 잘잘못을 못 따지니까 기준을 정해놓고 간격이 몇 이상 되지 않도록 철물을 설치하고 뭐 매세 몇 간격까지는 뭐 고정을 하고 뭐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각 제조사별 뭐 건설사별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고정 가격이 넓다 그러는 거는 평균적으로 뭐 600이다 300이다 뭐 이렇게 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벗어났을 때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좀 많이 틀어졌을 때는 현장에 제출됐거나 아니면 그 제품에 대한 구조검토서나 서류를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벌어졌다 뭐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평철이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많이 간격이 넓기 때문에 아, 이 작업자가 여기 하나 더 박아야 되는데 누락을 했거나 너무 넓다. 그래서 그 시정을 시키기 위해서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주방창 하부 사진이라고 이렇게 되는 게이 고정을 하나만 했지 않습니까? 창틀은 무조건 고정을 할때 양쪽을 하는 게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여기에 수평을 잡기 위하면 이 코너에 힘을 받아야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처지거나 이렇게 배부르는 거를 잡는 건그 다음 후속 공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운데 이렇게 놓고 이 상태로 만약에 갔다 그러면 이 부분이 내려왔다. 그러면 창틀이 배가 부른 거고요. 혹시나 뭐 때문에 얘가 올라갔다. 그러면 창틀이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만 이렇게 시공하는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고 꼭 양쪽에 기준으로 보면 뭐 200에서 300 사이에 박아라 뭐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밴딩 나는 그 요건도 있고 고정시키는 그 위치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박았을 때는 창틀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를 박는데 간격이 넓지 않습니까? 기준 간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어떤 데는 600 미만으로 박아라, 어떤 데는 850 미만으로 박아라. 뭐 기본적으로 다그 회사나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걸 해놓은 건데 이렇게 지금 이건 한 100mm 가까이 떨어진 걸 제가 찍긴 했는데 좀 표시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게
차라리 여기다 하나 더 박고 뭐 하나를 더 박으면 괜찮아지는데 멀리 있었기 때문에 한 거고, 그 고정출금을 적용 기준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구조검토서상에 그 위치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고 주택 같은 경우는 이 들어오는 제품 매뉴얼이나 뭐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지켜서 시공하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강재 위치에 고정철물을 이제 고정이 안된 사진입니다. 물론 이거는 시공이 끝난 건 아니고 가고정 상태고요. 그렇지만 작업자들은 이 상태로 가고 나면 다른 작업자가 와서 요 구멍 크기가 지금 틀리죠. 틀리기 때문에 여기다 박다가 만약에 철근이 걸리면 여기다 뚫고 일어나고 있는 거지 다 박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이 창틀 보강재 있는데 피스를 박으라고 해놨는데 하나, 둘, 셋, 네 개를 박거나 뭐 뒤쪽에 두 개를 더 박을 수도 있지만 앞에 하나 박았으면 피스가 지금 현재 보이는 건 하나고 많이 박았어야 세 개가 박힌 거고 일반적으로 두 개가 박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쪽에 하나 박았겠죠. 허전하니까. 그렇지만 이 철물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시험 성적서라 그러죠. 그런 걸할 때는 다 박아야지만 나오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T브라켓은 고정철물 4개 이상 하라고 규칙을 어느 정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관리를 할때 필요한 점검 뭐그 요인입니다. 창틀을 시공 그저저저 철물을 그 고정 철물을 붙이고 나서 이제 곧 시공을 하겠다고 해놓은 건데 지금 밑에 면이 랩핑 면입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랩핑 면이 바닥에 있으면 이게 끌리는 순간 무조건 스크래치가 발생을 하고요. 이 창의 경우는 상부 이제 보양이 또 비닐 보양도 안돼 있습니다. 물론 요 안쪽에 테이프가 하나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랩핑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얇은 테이프가 붙어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자재를 놓는다면 이 스크래치가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세워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자리가 없으면 막 쌓아놨습니다. 이거를 창호하는 사람이 쌓아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창의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 조적이나 뭐 다른 물건을 이렇게 놓기 위해서 그냥 내려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한번 내려놓으면 그 위에 또 다른 작업자가 자기 걸 편하기 위해서 또 올려놓고 그러다 보면 창틀이 훼손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은 내 그냥 귀금속 같이 다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부 수평 분량을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물론 윈체라서 그런 건 제품은 좀 잊어버리시고요. 창틀을 시공하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점검을 할때 이제 창이 좀 많이 쳐졌다 싶으면 레이저를 띄워놓고 이 끝부분에 요 상부를 붙여놓고 이 레이저로 기준을 정해놓고 보는데 원래 창호의 기준은 보통 요 레이저랑 요 창틀 갭이 3mm 안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사람이 한 거니까 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안에 들어왔다고 그냥 표현을 하고 수동으로 조정을 하고 말지만 이게 심할 경우는 이 상태면은 지금 상부가 문짝이 안 걸려 있어요. 이렇게 달랑달랑하게 걸린 상태거든요. 아까 그 모해아가 걸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틀이 이만큼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짝이 그만큼 짧아진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위쪽에 그 창틀 물림이 적게 시공이 된 거고요. 이 창틀 처짐의 원인은 뭐냐면 시공을 할때이 창틀이 시공을 처지게 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단열재 때문에 180mm 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서 받쳐줄 게 브라켓밖에 없는데 브라켓이 뭐 잘못됐거나 아니면 더 과중한 힘을 받아서 이 창틀 앞쪽이 가라앉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창틀이 가라앉으면 이 후속 작업하는 사람들이 밀어 올려서 시공하면 물론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 일만 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 일만 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놔두면 입주할 때까지 이대로 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점검을 이제 제가 해서 요건 사진을 발췌한 거고요. 그래서 수평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수평이 안 맞으면 이렇게 털이 다 빠져 있죠. 이 오형로라가 나오면서 이 기준이 좀 애매한데 이 각진 부분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깊이가 기본적으로 이 모여털 물고 있는 그 방음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규격이고요. 그래서 지금 위치는 한 5mm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털이 다 빠져서 바람이 이게 내부고 밖에서 들어오면 이렇게 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걸림 아까 그 하부 수평이 잘못됐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상부가 들렸을 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창틀이 시공이 잘못돼서 했거나 아까 유리를 잘못 껴서 창짝이 이렇게 밴딩이 났거나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창을 닫았을 때 요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은 정상 규격으로 창틀을 물고 있지만 이 부분은 요만큼 덜 물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덜 물렸기 때문에 여기서 원하는 그 기밀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부에 이 지지대는 한 개소만 설치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규정에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은 저도 규정 때문에 이거를 두 개를 박아라 했는데 요새는 이제 뭐 다른 쪽에 규정이 좀 바뀐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창짝이 처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지대를 고정을 해서 하는 건데 조금 아까 봤던 그 레이저 띄었던 그 사진은 그 하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폐쇄형 난간 위에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지지대가 설치가 안 돼서 처지는 거라 그 고정을 이 튜브레컷을 하나를 더 박든지 뭐 뭔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안 처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로 처진 거고요. 아 제가 지금 생각난 김에 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아파트는 내부 단열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만 다 빼지 않습니까? 근데 주택 같은 데 시공을 할 때는 지금 돌마감이나 뭐 그 탄성으로 뭐 마감을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창을 뺍니다. 그러다 보면 떨림에 대한 건 하나는 없어지지만 그 고정할 때 외부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리고 주택 할 때는 내부에 미장 마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처짐이나 이게 한번 발생이 되면 수정도 안 되고 시공할 때 정확히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하고 아파트하고는 이제 시공하는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적정하게 그 시공을 해야 됩니다. 이 제품은 제품에 이제 칼부럭을 고정을 해 놓은 건데 지금 아파트 시공을 할 때 6mm짜리 칼부럭을 지향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층에 설치를 하고 뭐 부족값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포함해서 8파이 이상 거를 그 설치하라고 해놨는데 지금 낮은 거로 설치되는 거를 지적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이제 시정 조치를 하면 작업자들이 이걸 바꿔서 다시 뚫어서 8파이로 바꾸게끔 합니다. 좀 어이가 없는 사진이지만 사실 저희 나라의 지금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업자들이 뚫을 때는 이렇게 긴 거로 뚫어서 여기까지 파손해 놓고 후속 작업하는 사람이 이렇게 됐다면 이 칼부럭을 바꿔서 시공하거나 다른 위치에 다시 뚫어야 되는데 이제 이러고 가는 경우가 많진 않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도 작업 시키시는 분들도 혹시나 이런 상황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작업자도 물론 교육을 해서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시공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발코니 외부 창을 설치를 할 때는 타적 몸만으로 설치를 하진 않고 있습니다. 가구정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칼부록으로 구멍을 뚫어서 일반적으로는 그 칼부록을 박죠. 짧은 칼부록을 박아서 매리 깊이가 30mm 이상 벽으로 들어가서 나사를 박아놔야 그게 충분하게 벌어진다고 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 칼부록으로 고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외지 앙카 시공을 해 놓은 거고 아까 그 나사멋을 돌려서 당겨야 된다는데 시공 관리하는 분들이 관리를 안 하면 시공팀들이 딱 이러고 가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망치로 쾅쾅쾅 박아 놓고 가고 나면 이제 제가 이거 손으로 풀는 건데 이 손으로 이렇게 풀릴 정도로 해 놓으면 이 면이 이 힘을 이 면을 탁 붙여야 되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작업자들이 하는 말은 하나 있습니다. 이 골조면이 똑바르지 않아서 이걸 너무 꽉 박아 놓으면 이 창호가 뒤틀립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된다면 기술자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다 보강을 해서 이 뒤틀리는 걸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좀 억지 같은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창호 시공을 할 때 구조검토서까지 받는 마당에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외지 앵커를 시공할 때는 드릴로 한번 조이는지 그 손으로 풀리지 않는지 최소한 손으로 안 풀려야 이 면을 이 앵글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칼부록 시공을 한 건데요. 이 구멍은 이제 한마 드릴로 직접 뚫어서 개공을 한 거고 거기에 맞춰서 피스를 박은 겁니다. 아까 그 단면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창틀 내부는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고 위에 창문 면이 있고 보강재가 있고 밑에 면이 있기 때문에 중간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칼부록을 박아놓은 거는 일단 박은 것도 아니고 그냥 꽂아만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칼부록 구멍을 뚫을 때 밑에 철근 같은 게 걸렸나 봅니다. 그래서 쭉 계속 박으니까 창호는 플라스틱이니까 열 때문에 녹지 않습니까? 구멍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이렇게 커졌다면 아예 이 칼을 더 박아서 이 위에 마감재를 처리를 하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만 놓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 이걸 소비자가 만약에 아는 사람이 이거 봤다면 창틀 바꿔달라 그래도 참 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창호 그 못을 다시 박고 위에 캡을 씌워서 마감은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하고 점검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데 이제 1층 부위 같은 경우 단열재가 두껍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금 현재 골조 바닥과 창틀 높이가 현저하게 벌어지죠. 왜냐하면 단열재가 이만큼 붙고 일반 주택에서 뭐 한 110mm 단열재 뭐 해서 마감을 한다 그러면 여긴 200mm가 넘기 때문에 이 평철앙카가 짧은 상태로 그냥 시공을 하는데 뭔가 바뀐 박아야 되니까 이 벽돌에 박아놨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참 어처구니 없게 웃으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진짜 이렇게 시공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찍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리하실 때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를 믿으면 안 됩니다. 관리하시거나 품질 쪽에 그 관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걸 알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올려놨습니다. 보양재가 있는 상태고요. 없어진 상태입니다. 주택에서는 이런 일이 많진 않습니다. 근데 아파트에서는 허다합니다. 허다해. 지금 요 비닐이 벗겨지는 순간은 시트지가 다 기스가 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가루들을 안전화나 뭐
무거운 걸로 비비면 이 비닐 보양지가 찢어지면 바로 흠집이 생깁니다. 소비자들이 와가지고 양말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까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벗겨지고 나면 다 크레용 칠하거나 뭐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보양을 해서, 보양을 하고 관리를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요. 이 플라스틱 보양제로 이 공틀 부위를, 부위도 꼭 해야 되고, 흰 부위는 보수가 잘 안 됩니다. 그 랩핑 부위는 정말 안 되면, 요새 랩핑지가 좀 좋은 게 나와서 싹 랩핑을 해놓으면 티가 안 나게 할 수 있지만, 이 흰 부위는 기스가 나거나 해서 때가 타기 시작하면 그 자리가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든 플라스틱 제품은 기스가 안 나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 플라스틱 보양제가 조금 큰데 급하니까 일단 제품이 나온 거고요. 나중에 교체는 했을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 나와서 이제 맞는 걸로 한 건데, 규격에 안 맞는 걸 해놓으면 이 비닐로 보양제는 사실 설치하고 얼마 있다가 벗겨지는 거고요. 이 플라스틱 보양제는 아까처럼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헐거우면 그냥 놀기 때문에 여기에 딱 맞춰서 살짝 낑기게끔 그 플라스틱 보양제들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닐 보양제 벗기기 전에 수정하게끔 조치를 하라고 한 지적 내용입니다. 창문 방향이 틀린 거죠. 창틀 제작이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창문을 잘못 갖다 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들은 뭐냐면 초보자들이 그냥 야 너 이거 올려 그러면 그냥 쭉 올려놓고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꽂아놓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가고 나면 유리하는 사람이 유리를 끼고 다시 끼워놓습니다. 이 창틀이 잘못 썼든 창작이 잘못 썼든 둘 중에 하나는 잘못 쓴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스토퍼를 빼고 문을 닫으면 문은 닫힙니다. 쓰는데 지장은 별로 없어 보이죠. 그렇지만 이게 문을 닫았을 때 반대편 레일에 제가 물구멍을 뚫는다 그랬잖아요. 이 창 밑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물구멍이. 그러면 바람이 지그재그 타지만 겨울에 그 바늘구멍 하나로 태풍이나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 느끼듯이 이 물구멍으로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창문 방향 오류 설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한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소비자분이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창작과 창을 닫았을 때 이 밑에는 구멍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용접을 아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용접할 때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용접에 대해서 있으면 그냥 끝날 수도 있지만 기술자가 보기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문을 닫으면 레일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레일에 타고 당기는데 여기는 이만큼 한 2mm, 3mm가 더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문을 닫을 때 이 선틀에 부딪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 제품이 잘못된 거는 현장에 혹시 들어와도 안 되지만 들어왔을 경우 바로 조치를 해서 이렇게 시공까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용접 불량 사진입니다. 열로 녹이기 때문에 이런 슬러지가 발생하는 건 맞는데 지금 이 제품하고 이 제품하고 같은 제품인데 단차가 생겨서 좀 더 녹아서 이렇게 눌러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끌로 작업을 해놔도 이 단차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장 제작할 때 이런 부위가 나오면 바로 조치를 해야지 현장에서는 이 하얀 거를 뭐 색칠을 하거나 끌로 제거는 할 수 있지만 이 단차가 없어지진 않기 때문에 자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찍어놨습니다. 물구멍 개공기로 할 때 파손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정말 이쁘게 깨진 거고요. 그냥 여기서부터 우장창 깨지는 경우도 있고 밑에 요 바닥 밑으로 깨지는 경우도 있는데 밑에가 깨졌을 때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물이 들어가면 이 밑으로 해서 골조를 해서 방바닥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설
그 개공, 그 물구멍 개공에도 구멍을 뚫었을 때도 제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상태를 시공할 때이 스토퍼가 양쪽에 있어야 손잡이나 뭐 이런 걸 정리가 되는데, 한쪽만 시공해놔서 조치는 나중에 됐겠지만, 요거는 조치되기 전에 지적사항을 찍어놓은 사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파손입니다. 소비자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파손된 거 솔직히 말해서 수리해놓으면 감쪽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나오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시공사든 작업자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깨져서 집어넣은 게 아니라 용접을 못한 상태에서 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해놨는데, 조립구가 없이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일부 바람이 들어, 아니 물이 들어가거나 그랬을 때 방바닥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수정을 하기 전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틀 고정을 해놓은 이 평철을 후속 작업자가 다 잘라버렸습니다. 뭐 방수나 뭐 이런 작업자들이 여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해놓, 손 걸리니까 해놨는데, 이 창틀이 배가 부르거나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후속 작업도 관리를 해야지 되고 제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아까 홀 뚫어서 마감을 해놓고 그 위에 실리콘을 도포를 했는데, 실리콘 도포를 잘못해서 이렇게 틈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여기로 물이 들어가면 밑으로 내려가고 보강재 박았던 피스 자리로 물이 떨어져서 물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계속 하자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 요 사이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춤이 덜된 상태고 창틀이 올라갔거나 골조가 붙어서 사춤이 안된 상태입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